이화여대에 근무하고 있는 여우승입니다. 저는 컴퓨터 음악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.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제 스스로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 혹은 시각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, 어찌 보면 새로울 수 있는,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새롭지 않은 개념이 예술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예술 창작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 예술의 정의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으며 앞으로 예술을 만드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현재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를 조금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작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